안녕하세요, 토백이입니다. 예, 오늘은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한 2-3일 산행 못하고 예, 오늘 처음 한번 와봤습니다. 오늘은 그 장생도라지 그 꽃을 좀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산행하고 있습니다. 예, 비가 많이 와서 길도 많이 끊기고 이렇게 그런 환경입니다. 지금 올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빨리 복구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예, 오늘은 도라지 꽃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위를 보면서 좋은 영상이 보이면은 촬영을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주위를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잔대 꽃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. 너무 이쁩니다. 잔대 꽃이. 예, 흡사 이렇게 그 종, 작은 종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약간 흰색의 하늘색 그런 그 색감이 입혀진 그런 꽃으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아주 이쁩니다. 예, 잔대 이파리입니다. 잔대는 만 가지 독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예,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예, 여지없이 이렇게 도라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너무 멋집니다. 도라지가 딱대가 엄청 큽니다. 꽃망울이 지금 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두 개가 지금 터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멋집니다. 도라지 싹대가 아주 실합니다. 예, 예, 이런 맛입니다. 산행이 이렇게 비록 제가 오늘은 그 빨리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자연 환경에 맞게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런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절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산행을 해야 됩니다. 아마 산행을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. 예,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그 도라지 좀 보다가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버섯이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합니다. 이것은 계란버섯입니다. 이렇게 큰 비가 와도 이건 좀 늦게 나와서 그런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이 계란버섯은 버터를 살짝 발라가지고 이렇게 살짝 그 데쳐서 먹으면은 아주 맛있습니다. 예,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도라지가 꽃이 피려고 하는데 영상이 좀 멀어서 예, 올라온 거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도라지가 싹대가 3개짜리입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예, 꽃망울이 지금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영상 담기가 힘들어서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또 그 주위를 보고 있는데 예, 일반 그 쌀이버섯이 이렇게 노랑 쌀이버섯이 지금 이제 산으로 다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위에도 일반 쌀이버섯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야, 반갑습니다. 쌀이버섯. 예,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송이 쌀이라든가 보라색 쌀이지만 또 이런 쌀이도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.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그 이렇게 좀 도라지 좀 보면서 그 주위에 그 버섯 나올 자리는 이렇게 지금 그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역시 계란버섯도 보이고요. 저 밑에는 그 도구산 광대버섯 같은데 예, 그것도 보이고 주변이 지금 버섯이 아주 많습니다. 이렇게 쭉 보니까 또 여기도 기와버섯이 이렇게 하나 보입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아주 이쁩니다. 상태가 이렇게 비는 왔지만 이게 뭐 비 나올 때 비 올 때 이렇게 나온 버섯인가 봐요.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뒷면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깨끗합니다. 아주 이쁘네요. 자,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예, 기와버섯. 이것도 식용버섯입니다. 아주 멋집니다.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예, 이렇게 참나무에 이렇게 아마 이게 비닐버섯일 것입니다. 이건 약간 독성이 있는 버섯입니다. 식용은 저 같은 경우는 안 씁니다. 예, 예, 빛깔이 아주 이쁩니다. 예,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예,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으니까 이, 예, 이 산머루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머리 열매 보이죠? 와, 이쁩니다. 예, 이게 가을에 까맣게 이렇게 있겠죠. 아주 맛있죠? 예. 산모루 반갑습니다.
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예, 이번에는 도라지 싹대가 엄청 큰데, 예, 이렇게 보이시죠? 지금 이건 꽃이 피고 곁 가지에서 나와가지고 원대는 부러졌습니다. 싹대는 아주 실합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예, 좀 아쉽네요. 이게 꽃이 좀 지금쯤이면 이 원대가 안 부러졌으면은 그 지금 꽃이 필 텐데 좀 아쉽죠. 예, 그래서 또 이렇게 누라지가 멋진 누라지가 보입니다.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산행 마치고 지금 하산 중입니다. 예, 오늘은 또 그 며칠 이렇게 큰 비가 와서 잠깐 그 도라지 꽃이 피었는가 확인 차 이렇게 왔습니다. 역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도라지 꽃이 핀 것도 있고 또 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예, 또 여러 가지 잡포도 보이고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오늘 또 그 산이 있어 행복한 도백입니다.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